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넘어 태양계를 넘어 전 우주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240mm 이열라디 수냉쿨러 CBR의 CT240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좀 더 싸게 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안해요. 어쨌거나 가격이 무려 49,000원. 개쩔죠?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이 박스에 그려져 있는 이 외형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봤더라? 아, 바로 이겁니다. 바이크스키. 근데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냥 파는 거 아니야? 성능이 어떨래나 모르겠는데. 마! 자신 있나? 아무튼간에 자신 있는 친구 하나를 데려왔고요. 옆에 있는 이 바이크스키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쿨링팬을 살펴볼게요. 요 CT240 같은 경우는 요 날이 하나 둘 셋 아홉 개, 얘는 구중날로 돼 있습니다. 면도기도 아니고. 요 바이크스키 같은 경우는 날이 11개예요 얘는 9개, 얘는 11개. 요렇게 생겼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몰라요. 저도 테스트 해봐야 알아요. 뭐 날이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팬은 내려놓을게요. 두 번째는 라디에이터를 비교해 볼게요. 요 놈과 요 놈의 라디 사이즈 거의 뭐 동일하다. 생김새 여기 똑같이 생기고 거의 뭐 동일한데 마크가 다르다. 이건 바이크스키, 여기는 CBR시스라고 딱 찍혀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얘만 요 문양이 이렇게 음각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때는 워터펌프입니다. 얘는 바이크스키의 이 벌집 모양, 그 다음에 얘는 CBR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거는 요 두 제품을 요렇게 맞닿으면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구리로, 요렇게 구리로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알루미늄인지 뭐 니켈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똥색, 은색. 그거 말고는 다른 점이 없다. 호수도 똑같다. 길이도 똑같다.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요 백풀, 그리고 요 놈의 백풀. 똑같다. 똑같다.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브라켓과 요 브라켓 똑같다. 다 똑같다. 이거 두 개 바꿔서 써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여기 안에 있는 구성품 다 똑같다. 얘랑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도 다 똑같이 다 호환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는 요 RGB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요 뭐라 그래야 돼? 요 스위치? 요런 게 들어있어. 결국에는 이놈이나 똑같은 놈이고 쿨링팬만 달라요. 쿨링팬만 다르기 때문에 성능에서도 이 쿨링팬으로 인한 성능 차이 말고는 그냥 없을 거예요. 얘 쿨링팬이랑 얘 쿨링팬을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면 얘에서 성능 나오는 게 쿨링팬을 요쪽으로 가지고 오면 얘에서도 똑같은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로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장착 방법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두 제품이 과연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날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CT240은 49,000원, 그리고 바이크스키는 약 69,000원으로 2만원가량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얘가 출시가 되니까 얘를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팔아먹기 위해서 얘를 단종을 시켰겠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똑같이 CBR에서 유통했는데 얘는 69,000원 받고 49,000원이었으면 이 새끼들 얼마나 남겨먹었던 거야? 아주 그냥 S450 쳐맞았던 것처럼 쳐맞아봐야 그냥 당신 차려인구나! 암튼 이 CT240은 바이크스키 240에서 RGB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그 기능만 뺀 것 같은데 과연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쿨링팬 빼고는 뭐 다른 구성품들의 그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쿨링팬 RPM으로 인한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풍량으로 인한 발열 제어 능력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 빼고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테스트는 해봐야 되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연아, 테스트하자. 내가 볼 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항상 하던 대로 9700KF 순정과 4.8 오버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자동 팬속과 고정 팬속 상태에서의 온도 모두를 측정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프라임 95를 사용했고요. 먼저 순정 자동 팬속 상태에서의 결과입니다. 거의 뭐 완전 그냥 똑같은 결과예요. 바이크스키 쪽이 평균 온도 1도가 우위였습니다. 순정 고정 팬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선 차이가 약간 벌어집니다.
평균 온도가 4도 이상 밀렸고요. 최고 온도와 종료시 온도 모두 CT240이 열세였어요. 오버한 상태에선 차이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외로 오버 자동 편속 테스트에선 CT240이 1도 우세한 평균 온도를 기록했고요. 최고 온도와 종료시 온도에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기세를 고정 편속 테스트까지 이어가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평균 온도에서 6도 이상 밀렸습니다. 고정 편속 상태에서의 소음은 어떨까요? 바이크 스키가 1400rpm 근처에서 34.4dB를 기록할 때 CT240은 1660rpm에서 37.2dB를 기록했어요. 결국에는 소음에서 CT240이 밀린다 이거예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크 스키 240이 CT240의 상위 호환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3R 자체에서도 야, 우리 이거 49,000에 파는데 69,000 이게 나갈까? 안 나가니까 이 새끼 단종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 새끼 안 파는 거예요, 지금. 단종됐잖아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자 견해예요. 아무튼간에 CT240은 가성비가 굿. 그리고 바이크스키는 RGB 색상 변경 하나만 더 있는데 2만원 더 싸니까 단종돼서 어차피 못 사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얘는. 아니, 그렇다는 결론이에요. 네. 어? 왜 벌써 오셨어요? 오늘도 역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텐션이 떡락했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암튼간에 중요한 건 이 CT240 가성비가 엄청난 제품이 새롭게 출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점에서는 3R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3R 도대체 바이크 스키는 얼마나 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쿨러를 고정해 줄 때 쓰는 요 스탠드오프라고 해야 되나요? 요 나사가 규격이 똑같아요. 규격이 똑같은데 3R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바닥면 고무 패드가 검은색. 그게 바이크 스키예요. 바이크 스키 같은 경우는 요 바닥면 고무 패드가 검은색. 3R 같은 경우는 요 흰색. 크, 전혀 다르네요. 이 부분만 달라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